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취재진분들 이른 아침부터 아주 많이 자리를 해주셨네요. 마동석 씨부터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동네 사람들로 인사드리게 된 마동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김세로님.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에서 실종된 학생에 유일하게 찾는 여고생 유진이어를 맡은 김세로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엽 씨.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에서 교내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성 역할을 맡았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엽 씨. 임진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을 감독을 맡은 임진수 감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뭐 티저 영상도 보고 메인 예고편도 보고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도 또 직접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죠. 어떤 영화인가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예, 저희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르는 스릴러 장르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을 벌써 아시겠지만 한 마을에 최우 선생으로 내려온 기철이라는 주인공이 이 마을 사람들과 겪게 되는 집중된 여고생을 찾는 그 김선원 양과 함께 찾는 얘기죠. 네. 뭐 반전이나 이런 것보다 그날의 진실을 찾아가는 얘기의 스릴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스릴러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종 사건을 소재로 하게 된 그 의도도 궁금해하시고요.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릴러 장르를 예전에도 저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영화는 이제 뭐 정통 스릴러 장르라기보다 사실은 실종된 여고생을 통해서 요즘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소통도 잘 안 되고 있고 네. 특히 어른들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에 대한 지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의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서 장르적인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캐릭터들이 뭐 잠시 뒤에 배우분들께 직접 여쭤보겠지만 굉장히 다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고 완전히 다 살아있는 캐릭터들 같아요. 어떤 이런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를 위해서 감독님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배우한테 전적으로 맡겼죠. 배우들에게 전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제가 그 대사를 잘 쓰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 배우분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그래서 기본 캐릭터만 가이드를 만들고 뭐 마을 형님이나 새로운 형이나 네. 성엽 씨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캐릭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배우분들에게 맡기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작품 완성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잠시 뒤에도 뭐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겠지만 일단 어떤 캐릭터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맡은 역기철 선생은요. 전직 권투 선수였고 예, 그 동양 챔피언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열악한 복싱 세계에서 네, 좀 뭔가 불만이 있는 네, 도태된 네 불만도 있고 거기에 잘못 돌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반항심도 있고 해서 네, 일을 그만두게 되고 어떤 한 마을로 이제 체육 교사로 네, 가게 됩니다. 아주 평범하게. 예. 네, 평범한 선생이고,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을 외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에 의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진실을 좀 찾아나가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평범하게 그 지방의 학교로 갔는데,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세론 양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사람들이 안 돼, 하지 마 라고 해도 자기 할 일을 약간 꿋꿋이 해나가는 성격이고요. 네. 우정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역할이에요. 당돌하고 솔직하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성격인 캐릭터입니다. 당돌한 캐릭터, 예. 여고생 캐릭터죠? 네, 맞아요.
아마 실제 나이로는 마지막 여고생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저 이번 역할이 네. 실제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서 조금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게 있지 않았나. 그래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엽 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잘생긴 선생님인데요. 그렇죠. 어떤 과목? 미술? 네, 예. 미술 선생님이고요. 학교에서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네, 누리고 있지만 굉장히 과묵하고 예. 웃음도 잘 없어서 좀 약간 보시기에 굉장히 음흉스러운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수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